네, 오랜만에 미슐랭 가이드 하겠습니다. 앞치마를 오늘 둘렀어요. 오랜만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거든요. 아, 생각보다 안 되대. 막 맵기만 하고 잘안 되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해서 얹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깨서 오믈렛처럼 해야 돼? 뭐가 맛있어? 나중에. 그래서 김치볶음밥 해봐야 맛도 없고. 설거지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잘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딴소리 안 하고. 명찰 찾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매체도 받고, 기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서양 미술사 유파를 이렇게 다루어 보는 형태로 가는데, 고대, 중세, 그다음에 근대, 르네상스 뭐 이런 쪽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데, 약한 부분이 바로크 부분이라서, 바로크 부분은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신고전, 낭만 쪽은 잘 아시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이쪽은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서양사 1이라고 했어요. 요1 숫자가 2, 3, 4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요. 20세기 시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세기라고 했는데 출발은 19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탈재현. 무슨 말이냐면, 사실주의라고 하는 그 재현적인, 뭔가 이렇게 묘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18세기 전까지 흘렀던 그 비평관, 제작관, 회화관의 흐름에서 인상파가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인상파는 여태까지 가져왔던 재현을 그대로 가져가자, 첫 번째. 그런데 재현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재현이 있네? 두 글자, 사로 시작해 진으로 끝나. 사진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진을 능가할 수가 없어. 카메라를 능가할 수가 없네. 그래서 재현은 가져가는데 여태까지 재현의 방식을 벗어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인상파예요. 그래서 재현을 말할 때 일단 인상파부터 출발하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20세기 시작해서 탈재현을 시작하고요. 이 재현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색채와 내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구조적인 걸로 갈 거냐. 이런 거고, 색채와 내면은 주정주의, 표현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구조적인 거는 주지주의, 뭐 입체파, 뭐 이런 계열들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미몰로 흘러가게 되고, 이쪽에서는 결국 추상표현주의 계열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 배경. 비행기와 그차 있잖아요. 기차, 자동차. 마신차 말고요. 차가 발명되고 발전하죠. 영화, 라디오, 전화. 그러니까 통신 계열, 통신 수단, 운송 수단이 막 발전해. 막 급속하게 확확 가는 거야. 말 타고 따그닥따그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갈 거를 오리엔탈 특급 열차 타버리면 오전에 가서 스케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뜨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스케치할 수 있는 튜브도 1824년에 개발이 되고, 튜브 물감, 유화 물감도 1840년대 보급이 돼요. 그동안에 되게 비쌌던 울트라 마린 색깔도 막 이제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니까 싸게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서려서 막 나이프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야, 이게 지금. 그 심리학, 물리학 등의 과학 분야가 발전했죠. 그리고 이제 큰 도시, 파리, 막 이렇게. 큰 도시의 상징, 에펠탑. 그게 이제 아르누보 계열의 1880년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벌하면서 뭔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막 변화되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또 다른 역할이 있고요. 이러한 배경들,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미술가들은 새로운 재현 형식,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트렁프레어 기법, 그 다음에 임프리마투라 기법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재현의 방식은 없는가? 그러면서 화면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성관념에 대한 도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형에는 이 정도는 과거 논술형급,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인상파 이후에 해당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미술의 사회적 배경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소소하게 재현 형식을 가지고 오는데 기존의 재현 형식을 바꾸는 재현 형식은 없는가? 그러면 트롬프레오나 임투이마토나 말고 뭐 있을까? 아, 그래서 알라프리마기법, 대기원문법, 물론 그게 그전에도 있긴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오는 거죠. 그런 것, 그런 기법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소, 견고한 통일, 변화, 조화보다는 좀 색다른, 한쪽에 치우친, 카메라로부터 받은 치우친 구도.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요게 이제 미술가들의 고민이자 추구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요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거리도 되면서 주제거리가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별표한 요거는 서술형 주제 나올 수 있고요. 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 공부의 흐름은 요런 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컷이요. 첫 번째 컷이 탈재현입니다. 그래서 인상주부터 출발해요. 인상주부터. 그러면 인상주의가 탈재현하는데,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지만 재현은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기성의 재현 방법은 거부하고 다른 재현 방법. 그게 시험에 나왔죠. 인상주의. 조금 전에 했던 대기원금법, 그 다음에 알라프리마기법. 그래서 인상으로 막 느꼈다, 그렸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상파 됐고, 시인상, 과학적으로 점묘. 그 다음에 이제 후기인상은 아직 안 나왔고, 분리파 안 나왔고, 나비파 안 나왔고, 후기 상징주의 안 나와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죠. 여기도 보면 마티스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자연주의적인 색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에 숲에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색도 그렇고, 완전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주의적이지 않은 색채. 그러니까 재현은 재현하는데, 기존의 재현을 벗어난 재현.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작품을 먼저 올렸어요, 제가.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탈재현에서 2번인데요. 구조가 시작되니까 구조주의적으로 가는데, 야수주의, 입체주의, 소극파로 가는데 입체주의 쪽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피카소, 아비뇽엔 처녀들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인데 위치가 다르고 코도 다르고 사람 몸은 무슨 명태처럼 펼쳐져 있고, 여태까지 없었던 재현 방식이자.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을 복합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기하학적인 형태와 회화 공간의 새로운 구성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콜라주가 전개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이 중요한 거고, 아울러 피카소와 같이 활동을 했던 피카소의 친구 루소, 소극파. 한 번도 아프리카를 가보지도 않고 그렸던 상상에 의한 그림인데, 대상을 화면에 구축적으로 쌓아 올라간 형태. 구조적으로 쌓아 올렸죠.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걸 보면, 역시 이 구조에서 출발해서 순수 감성,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어떤 그 센티멘탈이 아니라 아주 이성의 극한, 이성의 극한의 어떤 한편의 모습, 감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본서에도 이런 말을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가끔씩 감성과 이성 다른 거 뭐 이렇게 헷갈려요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성이란 그냥 이렇게 촉각적인 거, 이렇게 좀 계절적인 거 이런 거하고, 이들이 말한 감성이란 이성이 어떻게 치극히 한쪽에 치우친 순수한 대상에 대한 관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광선주의, 절대주의, 구성주의, 절대주의 시험에 나왔고요. 역시 구성주의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미술사 쪽에서는 안 나와 있고,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요들을 아방가르드라고 그러죠. 러시아 아방가르드. 그래서 전통과 단절되어 있고 생활과 예술의 결합, 그런 것들. 그동안에 요 박스는 미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존재했죠. 따라서 이 박스 안에 대상의 모든 걸 집어넣었어야 돼요. 재현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정말 우주에서 막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느낌. 기존의 미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 말레비치. 자, 그 다음 거요. 또 입체주의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제 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어떤 그 다음에 1874년 에드워드 머이브릿지 어떤 연속사진 뭐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속도를 넣게 됐고, 이탈리아 계열의 미래주의, 뭔가 폭력적이고 막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이 보이죠? 보치오니? 그런 거 빨리 재촉하는 보치오니. 네, 그런 걸 뭐 웃어도 괜찮아요, 영상 보시면서. 그 다음 거요. 지금 미래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판에서 낼 수 있는 건 그 시간, 속도, 도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구조에서 출발해서 색채와 자율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오르피즘. 오르피즘. 완전 추상이죠. 형태는 안 보여요. 데콤포제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말하는 르꼬르비제의 순수주의. 그런 거. 그래서 순수주의는 건축 계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 하나 더 저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이거 파란색이네.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서양 미술사에서는 건축이 많이 나오진 않고, 동양 미술사 쪽에서, 한국 미술사 쪽에서 건축이 좀 매년 나오는 추세니까, 건축은 전통 혹은 동양 혹은 한국 쪽에 더 비중을 좀 두시고, 서양 쪽에는 비중이 좀 약해요. 그래서 파란색 별로 가면 좋겠고, 르꼬르비제의 순수주의.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출발해서 조형 미술에 시작해서 칸디스키 뜨거운, 먼저 차가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특히 여기는 리듬. 그렇죠? 그래서 음악과 미술은 과학적 원리가 있다가 바로 칸디스키의 입장이고요. 우리가 흔히 균합적 사고 모형을 여기에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건 사고 모형과 함께 균합적 사고 모형, 과학적 원리, 원칙, 법칙이 있다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 그런 건 좀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오늘 공부 포인트, 서양사 20세기 시작의 포인트는요, 유사한 시대, 양식, 명칭, 지역, 요거를 한 툴로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 몇 년대. 그죠? 1917년, 이렇게. 뭐, 또는 뭐, 1910년, 1907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명칭, 유파 명칭, 뭐, 미래파, 뭐, 이렇게. 지역, 나라, 민족, 똑같아요. 지역, 나라, 민족,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미국, 그러면 추상표현지. 1970년대 유럽, 그러면 슈퍼로시르파스,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기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현을 하는데 이전 재현과 다른 것을 항상 추구해요. 그래서 이전 미술과 새로운 미술의 차이점. 그래서 항상 새로움. 항상 새로움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전 미술에 없었던 기법. 이 작가만의 새로운 기법. 그게 시험 포인트예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도판, 우리가 말하는 도판. 작품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그 수백만 개 도판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못 봤던 도판이라도 일단 유파를 정리하고 시대를 정리하고 지역을 정리하면 충분히 서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파와 작가, 요즘은 그 작가의 개인사, 그래서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나눠서 공부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추세이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미술여행 가이드 정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